중앙선이 있고요. 한쪽으로 차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여기에 트럭들이 이렇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쪽은 못 가니까요.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죠. 중앙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블박차가 밤에요. 오른쪽에 불법 주차된 차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런. 아, 이게 뭐예요? 허허.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쪽에 차가 오는데 내가 들어가면 저차 기다려주겠지 하시나요? 아니면은 저 차가 오니까 내가 기다리자. 내가 여기 기다리다가 맞은편에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시나요? 저쪽에 차가 오고 있는데 블박차는 내가 들어가면은 차가 나한테 양보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아이쿠. 좀 아까 저 차가 번쩍한 것은 상향등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요. 요거죠. 과속방지 때문에 그렇죠. 지금 블박차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 잠깐 기다려줬으면 좋은데 그냥 들어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용 들어보시죠. 예. 저기요. 저기요. 차에서 내렸어요? 의자 고장났나? 아, 못 보셨어요? 아, 여기요. 못 보셨어요? 네. 여기, 다시 한번. 내비 보셨어요?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애기는 우리 차가 고장났나? 어이구, 애기가 오히려 엄마 아빠보다 더 대범하네요. 그러니까, 못 보셨어요? 길 보다가. 내비 보셨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대 측, 이 차는 블박차가 중앙선 넘어왔다고 블박차 100%라고 주장한답니다.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중앙선은 물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물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저 차가 오면서 기다리지 그냥 들어간 거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게 앞을 보는 거죠. 운전할 때 앞을 봤으면 블박차 오는 게 보이죠. 블박차도 맞은편에서 오면 내가 내 집이 막혀 있으니까 남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남의 집이 비어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쪽 차가 오면 내가 빨리 가면 양보해 주겠지. 그거는 블박차도 잘못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가, 전방주시 못한 상대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다. 네, 상대차 잘못 한 60 내지 70. 블박차 3, 40. 왜냐면 블박차는, 아, 들어가지 말지, 거기를 좀 기다렸다 들어가지.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3, 40 보는 겁니다. 마음은 상대차가, 아유, 좀차 오면 기다려주지. 앞을 항상 봤어야죠. 그걸 못본 거. 마음은 상대차 잘못 70보다 더 많지만은, 그러나 중앙선 넘어서 남의 집으로 갈 때는, 그래도 맞은편 차에다 좀 미리 빵빵 좀 해준다든가, 그랬더라면 하는 그 블박차에게도, 한 3, 40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접수가 돼 있군요. 경찰에 접수가 돼 있는데, 상대 측 보험사 직원은 무조건 100대 0이라 주장하고요. 그리고 상대 측에서 100대 0 인정해주면은 경찰에 신고한 거 취소해주겠다.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처리했군요. 경찰이 금요일에 보험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경찰서 갔습니다. 방금 범칙금 내고 왔습니다. 가해 차량에게 범칙금 부과하고 벌점 부과하는 거죠.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왔네요. 중앙선 넘었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두번 보시더니 담당 경찰분이 불법 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물고 간건그 도로를 진입하려면 중앙선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인정된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운전자분이, 블박차분이 안전에 유의해서 진입했어야 된다. 상대편 영상 보셨나요? 그쪽 블랙박스가 없다.
네, 그러면서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습니다. 저는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첫째,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중앙선 넘어간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내비번호로 앞을 못본 상대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둘째, 불법 주차된 차, 저 차들에 대해서요, 저 누가 단속해야 될까요? 범칙금 내고요, 궁금한 게 생겨서 불법 주차된 차량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관할시와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했다. 단속, 우리가 단속 안 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어떻습니까?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경찰은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청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단속하는 거야? 우리 단속 안 해. 그러는데, 원래 단속권을 누가 단속해야 되는 건가요? 두 번째 투표입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해야 되나요? 1. 경찰이 해야 된다. 2. 경찰은 단속권은 없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요.